자리 정착을 못했던 분이라면 마지막 이사운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이사운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4월달에 금전운 있으시다 하고요. 6월달, 9월달 조심하시라 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전상설녀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네. 77년생 46살이랑 65년생 58살 뱀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46살 뱀띠이신 분들은 성질은 급한데 뒤끝이 마무리가 안 되거나 여려요. 그래 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저는 고민하는 그런 면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수라든지 손해수가 있겠죠. 초년운의 풍파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간간이 어떤 이성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걸렸을 그런 인생을 살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리 정착을 못했던 분이라면 마지막 이사운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이사운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내년부터는 또 운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계획한 일로 이제 꼭 하고 싶은 일을 올해 하반기에는 확실히 정하셔가지고 뚫고 나가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세월보다 빨리 어떤 성공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 이제 65년생 58살 뱀띠예요. 58 같은 뱀띠는요. 나이 차이 나는 연애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남이 타치하는 거를 또 싫어해요. 타치 받는 것도 싫어하고 남이 또 내 일에 간섭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혼 위기에 있거나 이별 위기에 있으신 분들은 주말 부부식으로 거리를 좀 두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또한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프거나 내가 뭔가 답답한 일이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꿍 하지 마시고 산을 좀 타시면은 건강이라든지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타로가 나왔네요. 오늘 자기 수준에 돈이 있어야 돼요. 자기 수중에 돈이 있으면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 자리에 가서는 꼭 쓰셔야 되거든요. 4월 달에 금전운 있으시다 하고요. 6월 달, 9월 달 조심하시라 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은 남자분하고 연애, 아까 제가 연상연하 그런 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나이가 많은 남자분하고 연애도 들어와요.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잠깐 연애하는 그런 걸로 해서 연애운을 들어온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보다 아기들 사랑은 또 끔찍해요. 자녀 사랑은. 그런 쪽으로 해서 자녀들도 좀 무탈하게 엄마 아빠 운은 그렇더라도 자녀들은 좀 무탈하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들어오고요. 12월 달쯤 되시면은요 어느 정도 내가 만져지는 목돈도 있다 그러셔요. 일은 잘 풀어지실 것 같아요. 약간의 고집 버리시고 급한 거 버리시고 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올해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